짜잔. 오늘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성수에 이제 1박 2일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는데, 와, 어린 척티좀 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려 보이나요? 20대 같아요. 제가 말해놓고도 민망. 짐이 한보따리예요, 지금. 캐리어를 들고 가자니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보따리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선물해줬어요. 너무 이쁘다. 짜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스키야끼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 예. 자, 여기 지금 1인분씩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샤브샤브 하나랑 이렇게 스키야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라아기도 시켰고 생맥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여기가 샵샵, 여기가 스키야끼. 짜장비 넣었습니다. 아주 살짝 맛보기로 보고 지금 호텔로 가고 있어요. 근데 호텔이 10시에 체크인이에요. 지금 가서 일단 짐을 맡기고 와야겠어요. 지금 제 가방이 너무 뚱뚱해요. 너무 무거워. 뚱뚱한 건나 혼자만으로도 족한데, 얘까지 무거워. 일단 한번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건대에 있는 호텔이에요. 문이 꽉안 닫혀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짐이 너무 많죠? 자, 뷰를 한번 볼까요? 따라라라. 완전 안 보여. 자, 뷰는 이렇고요. 닫아버리는 게 나아요. 자, 완전 조그맣죠? 게스트하우스 같아, 여기. 짜잔. 원래 10시 입실인데, 오늘 운이 좋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8시 42분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렇게. 짜잔. 자, 친구 저기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짜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데기도 빌렸는데요. 고데기는 이제 뭐 카드나 신분증을 맡기면 되는데, 혹시 이따가 술 마시러 갈때 저거 필요할까봐, 뭐야, 신분증 필요할까봐 가져왔습니다. 제 카드를 맡기고 가져왔습니다. 자, 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는 지금 뭐 아무런 준비는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좀 쉬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 좋은데? 저희 하이네켄 생맥 하나랑요, 그리고 핸드루프 지렛조닉 하나 주세요. 밖에 한번 볼까? 나 밖에도 되게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이게. 저희는 야외로 나왔어요. 왜냐면 약간 이런 거는 봄에만 좀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의 맛이거든요. 약간 겨울엔 또 너무 춥고, 여름엔 또 너무 덥고, 온도가 또 맞을 때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잔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사진 찍어줄까? 이걸로 찍어줘.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거 같아. 한 번만 봐주겠니? 알았어. 빨리 칭찬 춤추게 좀 해주겠니? 어, 진짜 잘했는데? 그치? 야, 완전 힙한데? 오늘 잘하는 거 같아. 어, 완전 힙한데?
지금 시간은 10시 51분이에요. 지금 딱 한 잔만 더 하고, 한 잔만 더 하고 이제 숙소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맥주를 마실 거예요. 아까는 전 진토닉을 마셨는데, 지금도 이제 칵테일 바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맥주를 마실 것 같고, 저는 진토닉 있으면 한 잔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오토바이 모임 있나봐요. 뭐가 이렇게 많아? 오토바이 모임 있어, 지금. 뭐야. 자, 안주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주는 기본으로 시켜야 된대요. 자, 먹어볼게요. 아, 지금 시간은 지금 몇 시야? 1시 2분. 아, 벌써 1시네요. 그리고 지금 다 샤워를 마치고 지금 마스크팩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별로 걸어다니지도 않는데 다리가 팅팅 부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지금 옆에 친구도 이렇게 마스크팩 하고 저도 이렇게 마스크팩 하고 이렇게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수다 떨다가 스르르 잠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요가 수업이 있거든요, 11시에. 그래가지고 요가 수업도 하러 가고, 들으러 가고, 또 뭐지? 여기저기 팝업 스토어 조금 구경 좀 하다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서울 나들이 좋다. 경기도민은 이렇게 서울 나들이 하는 것도 아주 설렙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굿모닝입니다. 자,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요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지금 빵을 좀 먹으러 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여기거든요? 무슨 베이글 어쩌고 스튜디오 막 그런 건가? 아, 성수 베이킹 스튜디오. 근데 이제 여기 빵을 사고 위층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새끼야, 좋아. 어, 넌 정말 전문배로 가봐. 나는 좀 부족해. 나 저기 안에 있는 저거 뭐 대파 막 그런 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소금빵도 맛있어 보이고. 고기 사는데 너 하나 더 먹을래? 맛있겠다. 아니, 나는 소금빵만 먹을 거야. 나쁘지 않긴 했어.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숲을 가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먹을 빵이랑 커피랑 같이 해서 좀 여유를 좀 즐기다가 요가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아, 지금 여기 이렇게 휴게 공간이랑 부엌이랑 다 있어요. 이게 아까 서울숲에서 엉덩이에 찐득이 묻어가면서 열심히 먹었는데 유유. 뭐 끝내고 왔거든요. 50분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1시간 10분을 하신 거예요. 시계를 봐도 봐도 언제 끝나.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치? 잘했지? 지금 저희는 그냥 일단 뚝섬 주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저기 가려고요. 어디지? 부대찌개 먹으러. 꽃을 들고 다녔다고 기념일 같아서 이런 서비스를 주셨답니다. 웬일이니? 웬일이야? 바람 좀 많이 불어.
아 진짜 이제 못 놀러 가겠어요. 놀러 가면 자꾸 아, 다쳐. 아, 피곤하다. 화장은 또 어떻게 집으냐.